노래 좋아합니다. 저는 박명수를 좋아합니다. AB6IX요. 저는 블랙핑크요. 노래가 되게 좀 깔끔하고 조금 재밌기 때문입니다. 저는 다 좋은데요. 잘생겨서. 저는 노래도 좋고 춤도 잘 추고 이뻐서요. 저는 4학년 여름 때부터 좋아했어요. 저는 3학년 겨울에 좋아했습니다. 원원이 해체될 때 이대리라는 그분이 AB6IX로 가셔서 좋아하게 됐어요. 저는 올해부터 좋아했어요. 저는 다자하는 지민을 좋아했어요. 저는 솔로기 때문에 박명수밖에 없죠. 이대리요. 저는 다 좋은데 로제가 제일 좋아요. 엄마한테 콘서트를 간다 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. 저는 없어요. 엄마가 시키니까 다니려고. 저는 대학을 좋은 데 가려고. 세 개였는데 두 개로 줄었습니다. 저는 두 개 다니고. 저는 세 개 다니고. 네 개 다닙니다. 저는 한 2시간 반 걸립니다. 랜덤이에요. 제가 졸 때가 많아요. 영화과 선생님, 네, 형용사 문제 좀 그만 풀고 싶습니다. 형용사 문제 그만 내주세요. 선생님, 할 말은 딱히 없고 말 좀 빨리 하지 마요.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. 재미없어요. 저도 노는 것보단 재미없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. 엄마가 하라에서 하는 것. 저도 엄마가 하라에서 하는 것. 그냥요. 그냥 엄마가 하라고 하고 아빠가 매일 조언을 해주는 게 다 공부 얘기 같아서 그냥 합니다. 엄마가 하라에서. 엄마가 시켜줘요. 공부 자체가 싫습니다. 저는 체육이 제일 좋고 국어가 제일 싫습니다. 사회를 가장 못해서 싫고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. 영어는 문법을 못해서 싫어요. 저는 없습니다. 저는 메밀수 뭐가 추가되면 좋겠어요. 없습니다. 저도 없습니다. 망고나 멜론 같은 거. 저는 없습니다. 저는 고구마 먹어요. 저는 우도. 저는 파닭이랑 떡볶이. 저는 다 좋습니다. 저는 파닭. 망고나 멜론 같은 거. 저는 다 잘 먹어서 별로. 앞으로 그냥 맛있는 음식 많이 먹을게요. 저도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세요. 선생님, 앞으로도 맛있는 음식 부탁합니다. 저도 이거.